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고 일반적인 역사로 말하면 종말이라.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끝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 우주에 종말이 왔다를 얘기를 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역사는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구약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조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사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자연재해든 또는 전쟁을 통한 재해든 아니면 이 사회적인 재해든 어떤 여러 가지 재해 환란이 이 땅에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준비하라고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어주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징조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인간성의 변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2절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나?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를 우리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라 그럽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사랑, 에고이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이런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아내도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부에서 그 판단을 잘못하면 그 신학대학은 대순진리회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로님이 4대째 예수를 믿던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교회 직분이 뭔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배금주의 사상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성의 변화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주신 질서, 윤리, 도덕을 파괴한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다음에 그 3절도 한번 보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인간성의 변화고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렇습니다. 참소합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네. 제가 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 교회도요 세상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신방을 안 받는데요.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식사하고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 하죠. 한번 미워하면 용서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점점 사람들의 그 인성이나 성품이요, 사나워집니다. 애들 보세요, 애들. 여기도 선생님 계시지만 애들 함부로 못 다룹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어왔어요. 애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공부 시간에 막 대든다 이거예요. 어린 애들조차도 심성이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사납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절제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절 시작.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 변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물질과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들이 헌신하고 몸들이 헌신하지만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영적인 변화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거죠. 경건한 것처럼 모양은 있습니다. 성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멋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능력이 없는 그 뻥과자, 이 뻥과자.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난 뻥과자 같은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아질 것이다. 5절 한번 보세요. 종교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신앙의 모양은 있다.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에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거기 대만 지도자 하나가 어제 오셨어요. 졸업식장에. 그러면서 한탄을 하더라고. 우리 대만이 한때는 아시아와 전 세계 복음을 퍼주는 우리나라와 같은 한국과 같은 그런 교회였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대만 교회가 무너지더니 지금 무너져도 죽어있대. 목회자들 자신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거라.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의 거울이다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도 얼마 있으면 폭삭 주저앉아요.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요. 대부분 1974년 엑스폴로 74에서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그때 그분들이 학생이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자라서 60대, 70대고 그분들이 거의 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를 대부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그 세대예요. 그때 일어났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 10만 명이 일어났어요. 10만 명. 엑스폴로 74. 대중전도 집회 할 때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헌신하겠다고 일어났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분들이에요. 안상건 선교사님 그 시대죠? 그때 일어나셨죠? 그때 일어나셨어요? 아닌가 봐. 대답을 안 하는 건 아는 거예요. 뭘 자꾸 물어봐. 제가 여러 나라의 교훈을 삼아서 볼 때에 그 세대, 10만 명이 일어났으면 그 세대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그 세대, 엑스폴로 74 세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대만 교회와 같지 않다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게. 이 시대를 미리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대가 이렇게 인간성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될 때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밑에 쭉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3장 12절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화지고 이제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쩌면 핍박을 받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소외될 수도 있어요. 같은 교회지만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소외될 수도 있어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 논리에서는 이것을 빈익빈 부익부릅니다. 믿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충만해져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탈되어 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말세는 육체적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영적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고다 출근하세요. 그러나 너는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그럴지라도 그러나 너만큼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너만큼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한 일에 너희는 거하라. 그러나 너는 이 말은 무슨 얘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비난하거나 이 시대를 정죄하지 말고 너만큼은 그 시대를 본받지 말, 이 시대 본받지 말고 변질되어가고 타락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만이라도 그 믿음을 지켜라. 그 다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내막적으로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힘을 합치고 다 힘을 모아서 회개 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연합적인 회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한국 다 각계정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낙심하면 안 돼요. 제가 일시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에 대한 그 내막적인 얘기를 듣고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마음이 낙심되긴 했지만 다시 그분에 대한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좋게 봤던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13절에 점점 악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는다 그랬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시대를 비판해도 안 돼요. 정죄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입니다. 믿는 중심을 든든히 잡아야 돼요. 우리마저 흔들리면, 나마저 흔들리면, 이 시대가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마저 흔들리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시대를 향해 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비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너는 그 말을 너를 그 말을 뭘로 고칠까요? 그러나 나는 아멘. 14절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그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시대가 그렇게 변질되어가고 인생이 변질되어가고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뛰쳐나가는 가난한 피플 크리스천이 100만 명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인은 어떤가요? 본인은 어떠냐고 본인은. 그러나 나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한국교회가 그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나마저 우리가 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시대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너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확신하라. 네가 배운 일에 확신해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해서 뭘 쌓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을 쌓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 그러나 너는, 그러나 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야 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
인사합시다. 그러나 나는 인사할 것도 없어. 나야 나. 너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어떠냐? 나는 너 이 말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거예요. 디모데는 그 당시에 30대 전후에 아주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없습니다. 목회 경험도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더욱더 바울에 비하면 아주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가 목회할 그 세대를, 그 시대를 얘기해 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는 그런 일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실망하거나 내 자신이 흔들리지 말고 너 자신을 믿음의 견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력을 쌓고 기도로 실력을 쌓아서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맥이 갔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그러니까 이 거기다 쓰고요. 거기다 줄고세요. 이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뭐 됐대요? 벌써 같아요. 벌써.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왔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말은 밤이 깊었단 말은요. 지금 우리가 금방 상고한 디모데 후서 3장 2절, 3절, 4절, 5절의 얘기를 해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 낮이 가까웠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시대는 영적으로 깊은 밤에 빠져 있는 거라 해요. 그러므로 낮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와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보면 옷 입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시대의 옷을 탁 벗어버리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금식하며 가슴 치며 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그 유황불 심판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아니 롯을 통해서 쭉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농담으로 알아요.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해요. 농담으로 여겨요. 지나가는 얘기로 알아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예고대로 유황불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탁 그 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의인인데도 멸하십니까?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50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40명은 어떨까요? 아 그래? 4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자신 없어. 20명 어떨까요? 그래? 20명 자신 10명 어떨까요? 10명 자신이 없어요.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8월에 말씀 전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동성애를 허용을 하고 또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거는요
로마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절대 남아날 수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가는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내리실, 한국교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두려워요. 우리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가정에서 행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 국가적인 재앙을 내릴 때는 우린 다 같이 재앙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마저 잠잠하고 우리마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린 이 시대에 정말 책임을 멀리하는 무책임. 그 목사님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한 거야. 신학. 막상 선교 사역 하려고 그러니까 뭘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제서 야간 신학교 다니고 있더라고. 그 내가 신학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쓰실 거라고. 그분을 보는 게 안타까웠던 게, 아,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는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너만큼은 말씀으로 잘 영적인 실력을 쌓아서 시대를 선도해가는 큰 일꾼이 되라. 아멘. 우리 영적 실력 쌓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 많이 봐야 돼요. 기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